소문이 있잖아. 지금 회사에서 구회장님 아들이 인턴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막 떠돌고 있어. 어떡해? 누가 밀고 했대? 어떤 놈들이 찾아내 이런. 아, 나도 모르겠어. 아, 이러다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인데. 만일 내가 회장 아들이라는 게 걸리면. 뭐해요 여기서? 그게 뭐. 이봐요 신세준 씨. 네?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할 일은 다 하고 농땡이 피우고 있는 거죠 지금? 아, 다 했는데요? 뭘 했는데요? 자료 열심히 찍으라고 해서 스탬플 엄청 열심히 찍었는데요? 그러세요?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스탬플러만 찍으세요? 아니 너 누구야? 누구야? 누군데 우리 세준이한테 큰 소리 쳐? 이것들이 죽으려고. 누구야? 아, 할머니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. 그놈의 할머니 할머니 없으면 신세준 씨는 똥도 못 사겠네? 어떻게 알았어요? 나 화장실 갈 때도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왔는데? 아, 진짜 답 없다. 실력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있든가. 결제 받고 올 테니까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. 대기하고 있어요. 아니 너 누구야? 누군데 우리 강아지 똥 싸는 것까지 간섭을 해? 아 있어. 밥맛 없는 우리 팀 팀장. 할머니 나 지금 사무실 들고 가봐야 되니까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이거 안 되겠구만. 이거 내가 가서 뒤집어 놔야지. 이거 밝혀야 되겠어. 이 우리 강아지 개고생하나만. 아 이거 안 되겠네. 이거 안 돼. 이거. 아 저기요. 아 혹시 여기 신세준 씨 있나요? 할 일 없는 놈이 제일 바쁘다더니. 직접 통화해 보시죠. 여기 웬일이야? 세준아. 엄마 밖에서 볼 일 있다가 너 얼굴 좀 보고 들어가려고. 어떤 데서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아, 회사가 다 비슷하지 뭐. 아 엄마가 한 번도 회사를 안 와봐서. 아 참 너 좋아하는 에그타르트 좀 사왔어.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. 집에서 먹으면 되지. 왜 회사까지 들고 와? 할매 부위도 모자라서 이제 엄마까지?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신세준. 몇 시에 끝나? 엄마 기다릴 테니까 엄마랑 같이 저녁 먹을까? 아, 나 안 돼. 할머니랑 선약 있어. 아, 회장님 보시기에는 얼른 가. 어, 그래. 다음에 먹지 뭐. 그래 알았어. 이래. 갈게.